건물의 핵심이고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오동나무랑 회랑인데 이 매력적인 거를 좀 숨겨놨다가 나중에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마당을 통해서 진입을 하면서 이 매력적인 거를 다 들여다보면서 가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진입 동선을 뒤쪽 회랑, 새롭게 만든 회랑을 통해서 진입을 하고 가운데 일부 부분을 중정처럼 좀 비워내서 이제 그 중정에서 오동나무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제 그 정원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었고요.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거죠? 동선도 좋은 것 같아요. 네네네.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 한 가지 고민인 부분은 저희 그 나래 실장님은 저기를 뭐 세상에 없는 어떤 독특한 오브제로 구현을 하기를 원하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미쳐버리겠네. 되게 암울해졌어. 내가 너무 지금 과한 요구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세상에 안 보면 어디 있겠어요. 이 많은 것들이 많은 이 진짜 근데 이제 나는 이런 막 아이디어를 막 하고 싶고 구현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욕심을 놔야 되나? 아니 근데 이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또 모르겠습니다. 저도 늦은 시간에 또 정말 이게 이제 저희 마당 중정인데 그냥 가운데 있는 조경으로 좀 시선이 집중되게끔 여기다가 우리 물 못 넣겠죠?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건 어떨까요? 예를 들어서 원석 같은 원석 같은 느낌 돌도 있는데 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물을 놓음으로 해서 저 돌 오브제의 어떤 그 완성 퀄리티가 조금 낮아진다라고 하면 저 오브제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여건상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물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. 네. 이제 왼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요. 이제 이 복도가 있는데 답답하진 않겠죠, 들어갈 때? 약간은 답답해야 중정에서 뻥 뚫리면서 반전의 느낌이 훨씬 극대화될 것 같아요. 유리 폴딩으로 해도 가계절 생각했을 때 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 나뭇가지는 살렸으면 좋겠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나무를 조금 못 살린? 작업 장비들이 들어갈 동선이 지금 좀 안 나오기는 해서 욕심이 나네, 또 보니까.